니들은 왜 잘생긴 애가 감독을 하고 못생긴 애가 배우를 하니? 유승환, 유승범 형제를 길러준 할머니가 남겼다는 이 명언 아닌 명언은 영화계에서나 꽤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공감이 가는 건 왜일까요? 그러나 유승환 감독은 동생 유승범만큼이나 많은 영화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일찍부터 영화에 빠져있던 그는 배우로, 감독으로 현장을 종횡무진했죠. 자신이 연출한 영화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에서는 주연으로 출연해 진짜 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얼한 연기를 보였고, 짝패에서는 충청도 사투리로 콩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 오아시스, 복수는 나의 것, 경주, 평양성, 마마 등 수많은 작품에서 단역이나 조연으로 활약했죠. 배우로도 끼를 분출했지만 배우 황정민은 그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대지 마라고 했습니다. 황정민의 말 한마디가 그를 움직였을까요? 연출에 집중한 유 감독은 동생 유승범을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를 통해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어느덧 최고의 액션 영화 감독을 넘어 천만 영화 감독을 찍고 명장 반열에 오릅니다. 군함도를 폭망도 경험했지만 실패는 약이 됐죠. 모가디슈로 다시 한번 자신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모가디슈가 개봉 7일째 100만을 돌파하는 놀라운 흥행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극장 관객을 모으기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정면 돌파가 통한 것이죠. 이 영화는 류 감독의 14번째 연출작입니다. 2년 이상 공백 없이 꾸준하게 영화를 만들었던 류 감독은 군함도 이후 4년이 지난 뒤에야 모가디슈 메가폰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류 감독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룡 영화 치권을 보고 액션스타를 꿈꿨답니다. 당시만 해도 태권도만 잘하면 액션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도전을 다녔죠. 그러다 그때 영화에 출연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점심값을 아껴 20만원짜리 8mm 중고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 습작 영화를 찍었죠. 그런데 그 카메라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유승범 때문에 망가졌다고 합니다. 20대 초, 류 감독은 박찬욱 감독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류 감독은 박 감독의 제자가 돼 늘 그를 붙어 다녔습니다. 박 감독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 카메오로도 출연했고요. 이후 류 감독은 3인조, 여고괴담, 닥터K의 연출부원을 시작으로 영화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1998년 나쁜 영화의 자투리 필름과 380만원 예산으로 단편 패싸움을 제작해 부산 단편영화제에서 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패싸움이 발판이 된 장편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를 통해 충무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으로 떠오르죠. 이후 상업영화 데뷔작 피도 눈물도 없이부터 아란 장풍 대작전, 주먹이 운다, 짝패까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요 라는 명대사를 남긴 작품 부당거래. 류 감독은 이 영화로 272만 명을 동원, 유승환 필모 중 최고 작품이라는 극찬을 들었습니다. 이어 베를린으로 흥행 2연타를 쳤습니다. 부당거래 이후 류 감독에겐 거대 제작비가 붙기 시작했고, 당시 1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베를린을 만들어 716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 감독으로 우뚝 섰죠. 그리고 베테랑으로 홈런을 쳤습니다.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등 화려한 캐스팅을 앞세워 자신의 최고 흥행작인 베를린을 뛰어넘었죠.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류 감독은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이정현 등 다시 한번 초호화 캐스팅을 완성하고 손익분기점 800만을 이끌어야 하는 초특급 블록버스터 영화 군함도를 내놓았지만 베테랑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군함도는 역사 왜곡,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고 지나친 심파 탓에 스토리도 낙제점을 받았죠. 야구팀으로 치자면 류 감독은 중심 타선에 서 있습니다. 군함도 이후를 제외하고는 큰 공백 없이 꾸준하게 작품을 내놓았고 흥행면에서 안타내지는 홈런을 쳤습니다. 타율이 좋은 편이죠. 류 감독은 군함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모가디슈 때는 실책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류 감독은 4번 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모가디슈로 다시 한번 흥행 홈런을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매주 수요일 오전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영화 인사.